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강철, 구리판, 그리고 돌까지 자동화를 해놨죠. 잘 되고 있어요. 잘 들어오고 있고, 이제 이거 여기다가 정거장 하나 놔뒀고요. 저는 한번 제가 이제 정거장을 이런 식으로 저는 해왔잖아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큰 정거장을 해놨어요.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죠. 그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걸 안 하는 이유가 그걸 놓게 되면은 여기까지 처리를 아니 돌을 가지러 갈때 이렇게 오는 거리가 있어요. 그런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여기다 설치하게 되면 돌 필요한 곳이 생기면 여기서 바로 출발을 하거든요. 챙기고 가요. 근데 이런 데다 좀 거리가 있는 곳에다가 정거장을 많이 두게 되면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가는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정거장을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배달해야 되는 그곳 앞에다가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두시면은 만약에 철을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가가지고 받아서 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타일은 많아요. 하는 방법도 많고, 여러분들의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돌을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석벽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벽돌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벽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벽돌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벽돌을 여기다가, 프로바이더. 프로바이더를 여기다 놓아주시면은 벽돌을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기차가 이렇게 갈 거고, 여기다 놓으면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가든가 어쨌든 간에 여기다 넣으면 될것 같고, 여기다 넣으면 된 여기다 놓죠. 석벽. 자, 그러면은 우선 돌을 만들어야 되겠죠. 돌 벽돌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쪽에다가 놓으시고, 이쪽 기준 잡고 놓으시면은 좀더 도와주시면 되고, 도와주시면 되고, 잠깐만. 맞죠?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기도 한데, 모래를 여기다 넣으면 되나? 여기다가 석벽. 석벽은 그냥 돌을 가져와서 만드는 걸로 할까? 그냥 벽돌을 가져와서 만드는 게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굳이 따로 만들지 말고 석벽을 가져오나 벽돌을 가져오나 그거잖아요. 근데 벽돌 하나당 석벽이 4개짜리예요. 벽돌 하나, 석벽을 막 많이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벽돌 자체를 가지고 오는 게 이득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벽돌 가지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될것 같아요. 놓고, 아마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있는데, 에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지고 오고, 이쪽으로 와주시면 되고, 이쪽에서 4개. 하나, 둘, 셋, 넷. 드르르르. 이렇게 하시면은 됐고요. 이제 이쪽에서 모래를 만들든가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쪽에다 벽돌을 넣기로 했는데, 벽돌을 여기다 넣죠. 벽돌을 여기다. 루루룽.
이쪽으로 와서 여기 놓고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쪽으로 오케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주면은 되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놓고 탕탕탕 세 개까지는 안 가도 될 듯한데 우선 좀 놔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벽돌 벽돌이 20K 이상일 때 활성화 해 놓으시면은 야이 오케이 이게 놓으시면은 되고요. 모래가 모래 사용법 모래 사용법 많았죠. 모래도 그러면은 잠깐만 모래 제작 돌 하나당 세 돌을 날르는 게 낫겠다. 여기 모래도 돌 하나당 모래가 세 개 나오니까 모래 두 개니까 그냥 모래를 날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모래 만들어서 0.5초니까 그냥 돌을 가져가는 게 낫겠네요. 돌 만드는 속도가 0.5초니까 돌을 그냥 가져가는 걸로 하고 여기다가 그냥 하나 더 놓고 딱 여기까지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이랑 모래랑 그냥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돌이 더 없네? 다른 데서도 하면 되죠 뭐. 그러면 모래가 또 있으니까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치를 내려와서 여기서 모래를 만들어서 똑같이 하면은 되겠죠? 그와 그리고 이제 이쪽은 어떻게 가냐? 나가는 것보다 쌓이는 게 더 많죠? 와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안 되겠구나. 겨우 가까스로 올라가네. 1:1 비율이 맞았네. 이거 더 이상 그만. 야 그만. 야 그만. 어 잠깐. 비용? 지금 위에 여기 지금 하고 있죠. 여기. 컨트롤 Z를 누르면은 되돌리기 하는 거예요. 오케이. 되돌리기. 컨트롤 Z를 누르시면은 되돌리기입니다. 되돌리기. 취소. 실행 취소 하나하나 시키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로 해 놓고 이제 이쪽에서 20K 이상이 되면은 나올 거고요. 이 정도만 되더라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 빰빠라밤 어딨니? 이거 그대로 그냥 이대로 우선 하나씩만. 아우 어두워. 어두우니까 우선 여기까지는 저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위에까지는 에 몰라요. 여기까지만 해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우선 부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셔서 새롭게 놓는 걸로 하고 가운데다가 이걸 놓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여기쯤에다가 어차피 이 정도만 놔도 충분해요. 가운데 기준 잡아주고 기준! 그 다음에 벨트 바꿔주시고 야 나도 없어 미안 이거를 이걸로 투입기 이거를 아니 분배기 이걸로 바꿔주시면은 호잇 됐죠? 나이스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이제 쭉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은 이게 아마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 벨트가 커버가 안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시고 분배기 좀 놓아주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일렬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빠르게 이렇게 했던가? 까먹었다. 어쨌든 이제 옆에다가 전송기 같은 거 놔가지고 정말 빠르게 할 생각이니까요. 그건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다가 프로바이더 놓는데 너무 가깝다. 그러면은 이걸 잡아다가 이 정도 했다가 다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야 20K 아직도 안 됐어? 짜잔 이렇게 놓아주시고 이렇게 점프 하나 놓아주시고 이쪽에 넘어가야 되니까요. 뭐가? 쿠리가 니가 둘셋넷 다섯 하나 둘세 개까지만 이쪽을 하나 더 놓는다 했을 때 하나 둘셋세 개잖아요. 세 개만 넘어가면 되겠네요. 이게 세 개만 넘어가면 되고 이쪽으로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여기서 이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나와야죠. 그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해놓고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쪽도 놓고 이쪽으로 구리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이쪽이 아니구나.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네. 오, sorry.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야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이쪽이 아니죠?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서부터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 이쪽도 두 개. 아니 뭐 이쪽까지 해가지고 총 이제 이쪽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고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다. 구리가 벌써 와우. 와우. 이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반대로 해서 이게 다시 나와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 그러면 지금 여섯 개 되겠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되겠죠? 다행히 여섯 개까지 커버가 되네요. 여기도 똑같이 놓고 복사 다 해주시고 그러면은 20K 이상일 때만 나오게끔 커버가 됐죠? 오 벨트도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그럼 이제 위쪽은 세 개는 여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벨트가 이거죠? 이걸로 이걸로 들어가고 나이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쪽에서 다이렉트 들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이쪽에서 만들 때 들어가고 그러면은 끝.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전기를
연결해 주시면은 들어가죠? 들어가고 있고 들어가고 있고 이쪽으로 와서 아마 속도가 어떻게 받쳐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놓아주시면은 가고 잘 들어가고 있죠? 이 사라지는 양을 봐야 돼요. 사라지는 양을 우선은 여기다 넣어보도록 하죠.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각자 하나씩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씩 있으니까 그냥 걱정 없이 이렇게 넣어주면은 야 이쪽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고 여기를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또 사라지고 이쪽으로 해서 또 이쪽으로 들어가고 아니다 야 또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이쪽은 이쪽 두 개 두 개 해가지고 들어가주면 되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뭐 이쪽은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쪽은 넘어와서 이쪽에다가 넣어주면은 전자회로는 끝! 야 이쪽 빨리 해줘봐. 이쪽 안온이 됐다. 이 구리가 없어지는 양을 봐야 돼요. 여기 있긴 한데 지금 이대로 하긴 하는데 여기 양을 지켜보면서 하면 되니까 잘 가고 있죠? 오 나이스 더 놔도 되겠죠? 그러면은 야, 잠깐만 오케이 더 놔도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아주시고 하나만 더 놓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깔끔하게 완료가 됐습니다.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고 이쪽 보시면은 구리도 잘 들어가고 있어요. 조금씩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안 떨어질 거예요. 그쵸? 여유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놀고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여유가 된다. 사용되는 양이 더 적다. 여기도 보시면은 57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부족하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긴 끝났고 돌이 지금 부족하니까 돌은 그냥 이렇게 놔두고 이제 저희는 여기는 간단해요. 이렇게 막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시고 그냥 설치하시면 됩니다. 야 설치하시고 그러면은 깔끔하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원래는 제가 지금 잘못한 게 여기 사이를 좀 이렇게 띄워놓고 이 안에다 이렇게 놓으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깜빡했어요. 여기다 하나씩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사이에다 놓아주시면 됐는데 여기 너무 높이 놨기도 했고 이걸 좀 밑으로 내려서 가운데쯤에다 유치를 하고 위를 좀 간격 두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내비두고요. 자 이제 위에 올라가가지고 유리 지금 돌이 여기다 계속 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위쪽에다가 저쪽에다가도 이제 벽돌 좀 만들어서 둬야 될 것 같아요. 밑에다가만 다 하기에는 약간 재료가 부족하다. 아 이거 없네. 그래서 여기다가 우선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고 이왕 만드는 김에 그냥 싹 다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매립지도 가지고 와서
매립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매립지가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면서 쓰고 있긴 한데 서쪽에 있죠. 지점 맨 끝에 매립지도 이제 좀 만들까 더. 근데 매립지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유리 작업을 좀 할 거고요. 여기도 매립지 있네. 오케이. 그쵸. 여기 돼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완료가 되게 되면은 플라스틱 만들고 황 만들고 해서 3단계까지 끝내면은 이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 그냥 이대로 둘까? 여기를 그냥 점프해가지고 이쪽만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여기도 이쪽만 처리하면 되니까 과학력만 없애면 돼요. 과학력. 여기도 그냥 과학력을 없애고 여기다 새로 만들면 되고 이거 그냥 이대로 놓고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윤활유 황산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로켓률 되니까 한번 여기를 통과시켜서 여기 다 없애버리고요. 여기 다 없애버리고 여기 통과시키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비워주는 게 하나 둘 셋 네 칸만 총 여덟 칸만 우선 비워두고 진행을 하면 되니까요.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이제 슬슬 진행을 해 나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 이제 걸리니까 지금 전투 쪽이 하나 돼 있지 않아요. 평화무도고 전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괜히 건들지 말고 이제 이쪽으로 퍼뜨려서 나가보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밑으로 또는 위로 하면서 이쪽으로 진행을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여긴 그냥 이대로 놔둬야 되겠네요. 굳이 또 만들어 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처대로 내밀어 두고 그 다음에 매립지 이렇게 매립지 딱 이 정도만 놓고 여기다 다시 딱 해주시면 두두두두두둥 됐죠? 뭐 여기는 이렇게만 놓고 그러면은 야 왜 아 여기는 안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따로 위쪽에다가 위쪽에다 만들어 주시면 되고 됐죠? 그리고 이쪽도 이제 이쪽 다시 하나 해주시면 아 여기 매립 해주시면은 되고 됐습니다. 네, 이거 없애주고 이건 지금 절벽 폭발물이나 수류탄을 사용해가지고 부실 수 있다고 나오긴 하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제 이쪽에다가 놓고 일로와. 아 여기도 지금 문제구나.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죠. 그럼 여기도 커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복사를 해와서 또 똑같이 돌 밑에 쪽으로 잠깐만 더 밑으로 한 이 정도 놓으시고 놓고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다가 놓고 놓아주시고 뒤쪽 야! 오메! 나 다 없애! 아 미스 없애 밑으로 내려가겠어야 되는데 아이고
원자료 이제 우라늄은 클릭이 되니까 원래 잘못 클릭했다 이거. 에디터요. 클릭하고 이제 뒤쪽으로 해서 클릭 클릭 클릭. 이쪽이 지금 돌이 클릭. 야, 잠깐만. 왜 자꾸 밑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계속 실수하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거 없애고 돌이 클릭이 될 거니까 없애고 이렇게 놓아주시면 알아서 이제 물리로봇들이 잘 됐죠? 오케이. 와, 물리로봇이 이렇게 좋아요. 건설로봇이. 이 상태에서 여기도 이제 상자를 하나 이렇게 놓아주시고 넣어주시고 이쪽으로 3개 3개면은 되고 이쪽으로 놓고 비켜. 넣어주시면 끝.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와우. 와, 건설 로봇이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이렇게 설치해 주니까. 됐고. 자, 됐죠? 안 나오는 것이 없고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또 여기다 놓을까? 돌 여기다 또 놔야 되겠네. 이거 하지 말고 여기다 하지 말고 이왕 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아이 우선 여기다가 그래도 똑같이 돌을 나오고 돌 집어넣고 여기는 이제 두 줄씩 합쳐서 들어와야 될 거예요. 공간이 없으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합쳐서 들어오고 아마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 여기도 아마 합쳐서 들어와야 될 겁니다. 이거 하나로는 지금 여기 네 개밖에 못 들어와요. 아니 보세요. 이거 하나밖에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좀 기다려봐야 될 거예요. 하나로 안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쪽 해서 하나 들어가고 이제 한번 놔보고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들어가는 양을 보고 합쳐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아 여기 수리 로봇 있으면 됩니다. 수리 다 해주죠. 징, 징. 오케이. 다 수리해줄 거예요. 수리팩 있으니까, 오케이. 이래서 건설 로봇들이 좋습니다. 보세요. 이 정도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합쳐서 들어가게 해주면은 아마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고, 놓아주시고, 나머지는 삭제. 놓아주시면 되겠죠? 커버가 안 된다 싶으면은 따로 타서 다시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선 이렇게 놓고 다음 시간에 이제 유리 만들고 그 다음에 원유 해야 되죠. 원유 플라스틱이랑 황이랑 이제 그런 것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자동화가 안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두 가지는 제가 좀 손으로 비벼서 재료는 다 있으니까요. 손을 좀 비벼서 다음 시간에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